의 성적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 대전을 상대로는 또 성적이 좋았거든요. 네, 양주가 지난 시즌 대전에게 1승 1무를 거뒀습니다. 정말 아, 네, 자, 짚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공격 자, 이번 이동현 골! 선제 득점을 뽑아냅니다. 이동현. 자, 이동현 선수 정말 오랜만에 득점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 순간적으로 올라온 양주의 뒷공간을 굉장히 좋은 패스, 그리고 좋은 침투를 통해서 잘 노렸고, 그리고 침착하게 마무리까지 잘해내는 이동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지난해에는 양주에게 약했지만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전반전 압도를 하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이동현 선수입니다. 자, 양주 입장에서는 이러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실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이 중원과 수비 사이의 간격이 벌어졌었고, 그 공간을 놓치지 않고 지금 또 패스 투입한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이 패스가 신대욱 선수인데, 아, 네, 굉장히 좋은 패스, 네, 잘 줬습니다. 자, 이동현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마수거리 득점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동현 선수 이렇게 되면 시즌 첫 골을 또 오늘 경기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경기 전반전 5분을 향해 가는 시점 속에서 이동현 선수의 선제 득점이 기록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승희 감독이 꺼내들고 온 쓰리백 카드가 오늘 경기에서는 아직까지는 적중하고 있다라고 또볼 수가 있습니다. 해동. 이관표. 왼쪽 공간이 있습니다. 박예찬입니다. 박예찬. 자, 좋습니다. 박예찬. 꺾어줍니다. 자, 뒤에 뒤쪽에서 있는데요. 잡아놓고. 천지연의 예언을 모두 맞췄습니다. 득점 성공시킵니다. 자, 이번에도 이 상대의 오른쪽 측면을 굉장히 잘 노리고 들어간 공격이었습니다. 이 박예찬 선수의 침투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내준 이후에 사실 슈팅 각도가 많지 않았는데, 그것을 오른발 아웃프론트로 때려내면서 굉장히 완벽한 이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현 선수의 아쉬움을 박예찬 선수가 나와서 달래줍니다. 그리고 천지연 선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자, 지금도 유현승 선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공간이 발생을 했고, 그 공간을 이 접어내고 이 내주는 선택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지금 굉장히 사실 이 수비가 타이트하게 붙었기 때문에 슈팅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는데, 자, 최근에 본인은 굉장히 좋다 보니까 또 완벽하게 결정 지어줍니다. 그렇습니다. 16라운드 이후에 또한번 득점을 기록하는 천지연 선수입니다. 올 시즌 네 번째 득점 완성됩니다. 자, 대전은 이 점유율 측면에서는 사실 오늘 경기 양주보다 앞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